타이푸의 태풍으로 인하여 비가 연일 왔습니다. 비가 연일 오다 보니까 바다나무 새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새순이 올라오니까 또 그에 따라 진딧물이 상당량 많이 왔습니다. 어제 방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진딧물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이 상단 부분도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도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거의 다 죽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수형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이쿠이 태풍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을 만지다 끓인 상태에서 만져줘야지만이 부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수형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다시 요 옆에 것도 사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해놨던 이 클립을 가지고 빼내서 다시 몇 번 이렇게 흔들어 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끝부분을 다시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지금 위로 올라와 있죠. 이것도 수평으로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잘못 만지게 되면 또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조금 더 안쪽을 이렇게 조금 안쪽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이 클립을 다시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꽂아놓고 나서 자, 물질감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수평으로 유인이 되죠. 이렇게. 자,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세요. 이것도 사실 이 클립을 가지고 이렇게 4호짜리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 놨지만 이것도 이렇게 너무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건들게 되면 부러집니다. 이 부분을 잘못 만지면. 그래서 약간 뒷부분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를 가지고 잘못하면 좀 부러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찾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수핑으로 유인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약간 너무 내려가네요. 너무 내려갔는데 이거는 끈으로 다시 집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형이 너무나 밑으로 처진 것은 이 수형을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쳐들어 줍니다. 쳐들어 주기 위해서 이 고무끈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고무끈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미 만들어진 고무끈을 가지고 이렇게 묶겠습니다. 묶어가지고 어디든 지지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수형이 지금 보면 약간 너무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더 당겨서 올려서 수평이 되게끔 요정도 수평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평이 됐죠. 이게 수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수형도 너무 올라왔죠. 이미 이 클립을 가지고 수형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가 연일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부터 자랐습니다. 요 부분부터. 그래서 이 클립을 빼서 요 부분부터 다시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보시면 요 부분을 잘못 만지면 또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를 잡고 지금 이렇게 몇 번을 흔들어서 여기다가 이 클립을 고정해서 수평으로 유인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이렇게 됐죠? 수평으로 유인이 됐죠? 이렇게 수평으로. 자, 이 가지를 보겠습니다. 척지를. 척지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위로 솟아서 수세가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수평으로 유인을 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윗부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이렇게는 들어줘야지만 수평으로 유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주고 앞부분을 다시 수평으로 유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꽂아져 있는 이 클립을 제거를 해서 떼어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꽂아져 있는 이 클립을 빼겠습니다. 이 클립을 제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수평으로 유인하면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
더 찰았던 요것을 잘못 건들게 되면 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질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이 부분을 찾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일단은 이 클립을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클립을. 이 클립 일단은 고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나 처졌기 때문에 요 정도 이걸 들어줘야지 되겠죠.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자, 이 부분을 다시 수평으로 유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끈을 일단은 이 부위에다가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나서 다시 이미 만들어진 고무끈을 다시 끼워서 다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런 어디다가든 이렇게 메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수형이 수평으로 유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틀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유인을 하고 이 부분을 보면 약간 여기가 틀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놓고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측지 같은 경우도 자 보시게 되면 너무나 위로 수세가 강하게끔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몇 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새로 자란 이 가지 부분을 조금을 잘못 건들면 이 부분이 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약간 그 안쪽을 이렇게 만져줘서 약간 연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꽂아주면 되는데 지금도 조금 잘못 건들면 부러질 것 같아서 다시 몇 번을 더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꽂아져 있는 이 클립을 일단은 뺍니다. 빼고 이 가지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새로 올라온 가지를 여기 이 부분을 잘못 만지면 또 부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만지고 이 안쪽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몇 차례. 그러면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 요럴 때 여기다 꽂으면 되는데 저도 지금 꽂으려고 하다가도 꽂지 않는 이유가 곧 부러질 것 같아서 아휴 이러다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부러지면 어쩔 수 없이 이건 뜯어내야 됩니다. 자 비가 연일 잦은 관계로 이 새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농장주가 이 과일밭에 2주에 한번 와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2주에 한번 와서는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번 비가 연일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이 수형을 다시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 흔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수평으로 유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꽂혀져 있는 이 이클립을 빼는 방법도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클립을 찾고 여기 이 부분에 보면 가운데 부분이 지지되어 있고 아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지를 보시게 되면 약간 수직으로 올라오죠. 그럼 이 부분을 여기서 몇 번을 흔들어서 이렇게 꽂아주면 수평으로 유인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자 수평으로 유인을 하면서 너무나 아랫부분으로 유인이 됐던 것을 다시 수평으로 완전히 고정이 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놨던 끈을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떼어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수평으로 이게 이제는 완전히 나무가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것도 수평으로 유인은 됐지만 너무나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수세를 또 수평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유인을 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해서 적어도 한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수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나무의 수형을 보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새순이 여기부터 와서 자랐고 이만큼 자란 데다가
또한 마찬가지로 2분의 비로 이만큼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유인을 하는데, 이렇게 이 입꽃 부분을 만지게 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만지고 약간 몇 번을 흔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평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클립을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수형이, 수형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나무가 또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것을 가지고 수형을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서 고무끈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쯤은 이전에 될 텐데 다음번에 와서는 다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수형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난번에 작업을 하면서 수평 유인을 했던 것을 너무나 아랫부분을 내려갔던 것을 이렇게 잡아줬더니 수평이 여기까지는 유인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여기서 새순이 또 나와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이 클립을 이용하여 다시 그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상단으로 또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 클립을 그리듯이 여기에다가 이 클립을 다시 설치를 해서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인 작업을 하다가 실수하여 이렇게 유인을 망가뜨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인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형 정리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